네, 이제 드디어 3편을 이어갑니다. 광해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 보석 감정은 앵두금 성분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아몬드 계속 이어가 봅시다. 다이아몬드 금 보석 감별인데요. 오, 이거는 척추뼈 같은 뼈 같은데요. 뼈가 다이아로 넘어온 것 같은데. 이건 옥이네요. 아직은 다이아로 안 됐어요. 야는 옥. 얘는 옥입니다. 자, 얘는 차돌. 얘는 차돌. 얘는, 요거는 다이아 같네요. 요거는 질이 좀 좋아 보이네. 질이 좋아 보이네요. 네. 네, 맞아요. 이거는 다이아네요. 다이아입니다. 올라갈 건 뻔한 거고. 좋습니다. 이쪽이 안 깨졌네. 요거 한 92점짜리네요. 투명도 92점짜리인데. 한 5캐럿짜리 한두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빨리빨리 넘어갈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아니고 이건 버리시고. 네, 요것도 그렇게 질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네, 여기 쓸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갈라져 버렸잖아요. 갈라진 거는 이 갈라졌으니까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이 부분 그냥 볼 필요 없이 갈라졌어요. 자, 요거는 옐로 다이아몬드 차돌 같은 극인데 확인해 볼게요. 차돌입니다. 얘는 차돌이에요. 아까 거는 다이아인데 얘는 차돌이. 신기하죠? 비슷한 아까 그거 한번 가지고 있나요? 자, 비교해 보시죠. 자, 이게 요 얘랑 자, 요거 활동, 일단, 그거 한번 꺼집어 내보시죠. 자, 요거 아까, 진짜 비슷해 보이죠? 이게 진짜 둘다 놔두면 이게 뭐가 차돌이 뭔지 모르죠? 진짜, 오히려 오른쪽이 차돌 같고 왼쪽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다르잖아요. 이 반짝이는 그것도 다르고, 네. 얘는 약간 은은한 옥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러나 얘는 오른쪽은 차돌 같은 다이아고, 다이아 같은 차돌이고. 적게 만들겠네. 네, 속에 요거는 차돌이었죠? 다이아 같은 차돌. 이거는 차돌 같은 다이아. 한번더 긁어볼까요? 자, 보세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주보실래요? 자, 이제 이걸 확실하게 내가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이죠? 응? 없잖아요, 이게. 그죠? 파이지지가 않았잖아요. 자, 파이지지 않았죠, 파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물질이 묻으면 약간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 파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다이아는, 이 다이아 부지부지하죠. 자, 근데 얘는 보세요. 다이아 같은 극인데, 자, 여기 딱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가잖아요, 이게. 딱 보고 긁었어요. 자,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다니 이게 신기하죠. 신기하네. 이거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공부 차돌. 그래서 제발 우리 그 다이아하고 차돌 구분 못하면서 개인들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뭐 기준을 모르면서 무조건 차돌이라고 혼자 생각 그렇게 빠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차돌하고 다이아몬드 구분 못합니다. 일반인들은요. 요건 다이아입니다. 요건 다이아인데. 조금 재밌는 다이아네요. 이 앞에가 지금 새끼 공룡인데, 요 보세요. 여기 코거든. 이게 코고 이목구비 딱 정확한 다이아네요. 오, 이런 게 나한테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완전 평행사변으로 딱 생긴 다이아. 저는 눈까지 다 있습니다. 얘 코가 딱 정확해. 이 앞에 코고 내가 눈두덩이 여기인데, 눈이 지금 함몰돼서 살짝 옆으로 가야 보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눈두덩이라니 여러분. 아주 재밌는 녀석이네요. 자, 얘는 다이아 맞고, 얘는 다이아 맞고. 자, 에? 다시. 에? 어, 다시 한 번 더. 어, 그렇지. 자, 그러면 긁어봐야겠네. 긁어야 돼. 하여튼 긁어봐야 돼. 아, 얘도 지금 애매하네. 야, 생긴 게 이쁜데, 색감도 이쁜데. 다이아 아니구나. 와, 쏘킬 뻔했대. 이런 거 가지고 쏘킬 뻔했어. 다, 참에 다이아인 줄 알았는데 다이아 아니에요. 이건 다이아 아닙니다. 이건 석영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 석영이 생겨. 이거는 버리시고. 석영. 드디어 석영 또 하나 나왔다. 얘는 다이아예요. 색깔이 부드럽네요. 옷 같은 다이아인데, 자, 이런 거 질이 좋죠. 딱 지워질 거예요. 예, 그렇지. 이런 거는 다이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 질이 좋은 다이아입니다. 오, 보세요. 핑크. 핑크 투명도도 질이 좋고, 오, 두 단으로 나뉘어요. 안에, 아이고, 이쪽 거미 같네. 이쪽으로 라인이 직선으로 가버렸대. 또 옆으로 가진 않았는데. 일단은 그러면 한 두 개 정도 나오니까 한 5캐럿짜리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것 같아. 캐럿을 따져보면 148캐럿인데 쓸만한 건 한 30 정도. 그기는 요거는 한 89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 요거 색깔이, 야, 요거 괜찮네. 요거는 아예 투명도가 아예, 아이고 뒤쪽은 다 나갔네. 그냥 얘는 그거는 91점짜리고 질이 좋은데 네. 다이아는 맞는 것 같고 크랙이 뭐, 많이 갔구나. 네, 다이아 맞는데 크랙이 많이. 요쪽에 하나 쓴 한 10캐럿짜리가 10에서 한 12캐럿짜리가 하나 제일 좋은 게 하나 나올게요. 요거 축하드려요. 네. 요거는 딱 질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보면 81캐럿짜리에 그러면 20캐럿짜리 딱 하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91점짜리.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 지금 약간 퍼플 핑크. 요거는 가치가 없겠네. 인 같은 옷이고. 자, 얘도 지금 7은 뭐 그렇긴 한데 녹색 계열로. 녹색 계열인데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다이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다이아가 아닙니다. 9 정도 나오는. 요거는 뭐 다이아라 하더라도 이런 거는 별론데 또 꼭 얘는 꼭 그거 같다. 그 뭐지? 해파리. 해파리 같은 느낌. 다이아인데. 오, 여기 반으로 쪼개졌어요. 안 올라간다. 신기하게. 얘는 가감하게 버리시드. 자, 여기 볼까요? 질은 좋은데, 얘는 질은 좋은데. 다이아 같네. 다이아입니다. 당연히 올라가겠지 뭐. 응? 잠깐 이렇게. 오, 이게 안 올라간단 말이야? 오, 이게 또 희한하네. 다이아 아니다요. 다이아 같은 옥이네. 와, 쏘길 뻔했다. 야, 이것도 옥이다. 안 올라간다. 이것도 다이아 아님. 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거는. 이건 다이아네요. 여기에 가운데 하나가 딱 괜찮네. 금이 안 간 게 하나 있는데 한 7에서 한 10캐럿 정도 되는 것.
7캐럿짜리 하나 정도. 7캐럿짜리 하나 좀 넣은 거 있을까요? 어, 이거 핑크 다이아인데 이거 이쁘네. 때깔이 좋은 게. 어, 야, 이 때깔 좋다, 야. 와, 안에도 안에가 예, 크게 안 깨졌어요. 이런 이쪽이 하나 나왔고. 어이, 이쪽은 좋은데 이쪽에서 하나가 딱 들어갔네. 위에서 하나 나갔네. 아, 색깔 좋다. 예, 진짜 색깔이 좋았어요. 핑크 다이아몬드. 오, 이건 너무 좋은데. 근데 다이아가 안 올라가면 안 되지. 일단 확인. 사파이어 해야 정확하죠. 정확하게 알려면 사파이어 해야 되죠. 다이아요. 핑크. 네, 핑크 다이아. 오,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좋네. 이거 한 요 정도 커팅하면 한 10캐럿짜리가 한 개 나올 것 같아요. 제대로 질이 좋은 게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현재 45캐럿짜리인데 이게 이쪽에서 빼고 한 두 개로 나눈다. 10에서 한 12캐럿짜리가 하나가 좋은 걸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굉장히 가치가 있네요. 92점짜리 핑크예요. 요런 거는 상품이 좋아요. 요런 거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버리시고 갖다 놓으시고. 어, 요 질이 좋네. 만지고만 있어도 부드럽고. 어, 이거 굉장한데. 와, 오, 이거 상당히 호감도가 가는 건데 느낌이 좋다. 다이아고 다이아인데, 오, 이거 상당히 열 전도성이 굉장히 빠른데 제법 올라갈 것 같아. 한번 볼게. 그렇지. 어, 이거 열 전도성이 상당히 빠른다. 이봐 이봐, 두 단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딱 만져보면 느낌이 있거든. 너무 좋다는 거래. 어, 이거 잠깐만, 이쪽에서 이게 이제 고장 났나? 아이고, 아, 이거 흔들거린다. 야, 이제 코온도 이제 맛이 가는구나. 어이, 안 올라간다. 아까 올라갔는데 이쪽 올라가면 이쪽은 올라가는데. 그럼 한 요 정도는,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네. 그냥 통으로 그냥 갖고 있는 느낌인데. 어, 이거 특이하다. 에? 뭔가가 기분이 좋아져. 따뜻해지는 거야. 따뜻해지면서 그건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 이것도 핑크, 연한 로즈 핑크인데 이쪽 부분에 한 5캐럿짜리 하나 나올 것 같아요. 5캐럿짜리 하나 나올 거예요. 이 92점짜리 5캐럿짜리. 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질이 좋은 거. 이거는 버리시고, 이거는 뭐 이런 건 탁하면 안 되니까. 이런 건 탁한 거니까. 다이아라더라도 못 써요. 러프 다이아입니다. 요거는 잠깐만. 아, 투과율이 좀 떨어지는데, 어? 이쪽이 약간, 에이, 못 쓰겠다, 얘는. 얘는 크게, 이쪽이 조금 쓸만한데, 그래도 크게 색깔도 그렇고, 뭐, 이런 못 쓰겠네. 다이아가 한 3캐럿 밑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질이 안 좋은 거라서. 이건 갖다 버리세요. 이건 뭐 의미가 없어. 이거 다 깨질 건데, 뭐. 그 다음에 얘도 질이 좋긴 한데, 이 색깔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탁하면 안 돼. 이게 어슬프예요. 이게 옐로도 아니고. 잠깐만, 이 핑크도 아니고 옐로도 아닌 것이. 그래서 여기 뭐 해파리가 쭈그러든 느낌? 진짜 해파리가 쭈그러든 느낌.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고. 잠깐만, 얘는 다이아는 맞지만 얘는 또 보라색에 약간 가깝네. 보라색에 가까운데 크게 뭐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갖다 버리시기.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이거는 버리시고 깨지세요. 자, 요거, 어, 요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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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핑크가, 오, 아, 깨졌다. 옆에 금이 하나 가운데, 띠크 세 개로 나와. 아이고, 이게,
아이고 이게 이쪽 부분만 써먹을 아이고 이것도 이쪽 부분만 써먹을 수 있겠네. 이야 색깔은 좋은데 오씨 이쁜 색깔인데 이거 이쁜 색깔인데 오 두 단까지 올라가죠. 와 세 단까지 올라가죠. 이거 보면 자 그럼 또 이제 우리는 또 두 번째 라인에서 들어가지. 약간 올라갈 거예요. 이거 짠짠 에이 안 올라가네. 자 한번 다시 잘못 써봤어요. 자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이거 구부정 해가지고 이거 왜 안 올라가. 자 오 이것도 이제 고장이 나 슬슬 이제 맛이 가네. 자 야 색깔 좋다 진짜 좋다. 이건 다이아 맞고 90 지금 한 질인 진짜 좋은 핑크예요. 상당히 좋은 거. 여기 한 3에서 5캐럿 짜리는 두 개가 나올 텐데 질이 좋은 핑크. 요거 몇 캐럿 짜리 전체는 59캐럿인데 실제로는 한 20캐럿 짜리라고 보시고 질이 좋은 거 한 5에서 5캐럿 짜리가 한 두 개 나올 거예요. 요거 엄청 질이 좋은 거예요. 상급. 요거는 90 그 정도면 95쯤 줘야 돼요. 좀 아쉽게 3에서 5캐럿밖에 안 된다는 게 아쉬워. 그래도 질이 좋은 거 3캐럿짜리 5캐럿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그건 몇 억짜리 합니다. 그 핑크기 때문에. 그거는 방금 따로 놔두세요. 분류를. 핑크 질이 좋은 거니까. 뼈가 남아있는 이건 못 세. 이거는 뭐 이건. 얘도 야, 다이아가 아니고 그냥 아직 옥 종류인데 얘도 옐로우 계열인데 어이구 경도 굉장히 세죠. 다이아는 맞고 근데 이게 깨졌어. 많이 금이 갔어. 아이고 쓸 데가 이쪽밖에 없는데 여기만 아이고 이 못 쓴다. 다이아지만 못 쓴다 이게. 얘도 다이아지 다이아인데 못 쓴다 이게. 오 이거 특이하게 옥이네. 옐로 옥입니다 이거. 옥이에요 옥. 얘는 옥입니다. 오 됐어요. 자 이걸로 해가지고 자 오늘도 멋진 다이아몬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이제 이거 보면은 깜짝 놀라죠. 레벨이 다르죠 요거하고. 아,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이거 몇 캐럿인가 확인해 볼게요. 자자자 아이고 1000캐럿 저 먹고 1000캐럿 넘어갔어요. 이거 오반에 1000캐럿 넘어갔습니다 이게. 야 블루 다이아몬드 1000캐럿 넘어갔어. 블루 다이아몬드의 1인 매력이 있어요. 와 블루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매력이에요 이게. 이상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